거를 생각해야 돼. 진짜 생각해야 된다니까. 불이 나갔나 봐. 안 돼, 잘. 어떡하니 언니를. 마지막이다 이게. 마지막. 마지막이야. 마지막 깻무심 끼. 끝. 아이고, 수고했어, 수고했어. 우리가 다 한 거야. 기념 사진 하나 찍을까? 이제 얼마나 뿌듯하냐 해놓은께로. 자, 해놓은께로 뿌듯하네. 기념 사진. 밥값 좀 톡톡히 한 것 같죠? 아이고, 했었다. 재밌다.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농사일에 힘도 들었지만 많은 걸 체험하고 배웠던 시간입니다. 힘들었지만 뿌듯했던 작업 후에 태연, 아람, 따루 어디 가나요? 여긴가? 어느덧 할머니와 함께했던 1박 2일의 시간이 지나고 이제는 헤어져야 할 시간입니다. 만남과 헤어짐이 있기 마련이지만 매 순간 이별은 쉽지 않습니다. 오래된 것 같은데. 그렇지. 여기 한 달 있다가 가는 것 같은 느낌인데? 그렇지? 할머니, 저희 갈게요. 죽거나 와서 고생 많냐고 간다. 고생 많이 좋은 경험 많이 했어. 어? 아이고, 그래요. 모두 건강하고, 일을 많이 늘려갖고, 명이 많이 없고, 네. 건강하고, 또 놀러 와. 네. 사랑한다. 네, 저희도요. 자, 우리 딸내들 진짜 애쓰고 간다. 네. 일단 날도 덥지, 건강해, 모두. 네. 너무 건강해서. 다시 올 때까지. 그래. 여지기 섭섭하여. 망설이는 딸내들아 안녕히 빠이빠이 잘 가세요. 중에서도요, 저희 할머니도 생각을 하면은요, 일단 연세점 두시면은요, 몸이 좀 많이 좀 불편해지셨거든요. 한국 할머니들은요, 좀 더 활동적이신 것 같아요. 그 스피드가 완전 할머니가 슈퍼우먼 같았어요. 오리지널 정이 뭔지 좀 느꼈던 것 같아요. 마지막에 헤어질 때 처음에 뵀을 때는 그냥 할머니였으면 나중에는 앞에 우리자가 붙었어요. 우리 할머니, 우리 할머니. 우리 할머니가 된 것 같아. 진짜 우리 할머니 같은. 생각보다 1박 2일 좀 짧았던 것 같기도 하고 좀 헤어지기 싫었어요. 진짜 따뜻해지고 엄마랑은 또 느낄 수 없는 다 좀 다른 그런 사랑인 것 같아요. 우리나라 중학생 7명 가운데 1명꼴로 비만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. 날이 더워지면서 탄산음료나 아이스크림을 입에 달고 사는 학생들도 많습니다. 학생들 41.3%가 일주일에 3번 이상 탄산음료 섭취. 무심코 마시게 되는 음료수 한 병이 비만으로 이어질 수 있는데요. 아줌마 골라주세요. 아, 시원하다. 아니, 평소 탄산음료나 에너지 음료 즐겨 먹어요? 시험 기간 때 잠을 쫓으려고
자주 마셔요? 저는 그 운동하고 더워가지고 탄산음료 먹으면 시원해서 많이 먹어요. 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청소년들이 가장 좋아하는 음료로 탄산음료가 31.4%나 차지했습니다. 청소년들의 건강